전에 강의 중에 시스템 얘기를 듣다가 뚜껑이 날아가셨다고 하신 말씀 기억나시나요? 그럼 저희가 시스템 좋다는 얘기밖에 안 되겠죠? 네, 시스템이 왜, 이 좋은 시스템을 내가 내 파트너, 명단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조인시켜야 되나, 네, 조인 시스템 합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직 선생님이시죠? 네, 앞으로 시크릿의 선생님이 되실 거고요. 네, 시크릿 교과서가 되실 분입니다. 라면쇼 사장님을 소개해 주십니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비전팀의 브론즈 에이전트 남영선입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설 그게 위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처음에 망설이고 했고 거절하려고 했는데 스폰서님께서 시키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주제를 받아들이고 제가 이제 그동안 한 일주일 정도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저의 그냥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부족하고 또 의견이 다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저의 하나의 작은 생각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기 저쪽에서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맡은 주제는 시스템 조인이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생각을 했는데요. 시스템 조인에 대해서 제가 한 네 가지 정도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가면 내용은 뭐 달라요. 근데 이제 일단 형식적으로 첫 번째는 이제 시스템이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왜 시스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을 조인해야 하는 이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공의 비밀이 거기에 있는지 그걸 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이란 뭘까요? 사장님들 많이 들으셨죠? 너무나 답이 뻔한 그런 주제 같은데요. 이건 제가 제 경험이나 이런 제 위치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세요. 평범한 사람들이 두 명을 찾게 하고 복제시키는 것이다. 또는 사업을 이해하고 확신을 갖게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왜 시스템 쓰면 하는가?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는 시스템 없이는 성공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가끔가다 지스템 하시는 분이 계신데 처음에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다 보면 결국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은 결국은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떠한 조직이든지 그 조직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고는 그 문화를 느낄 수가 없겠죠.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은 되지만 진정한 어떤 그 문화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류가 전 세계를 휘돌고 있는데 그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이유는 직접 와서 보고 느끼려고 하는 거겠죠. 자기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현장을 보지 않고는 그 생생한 모든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시스템이란 어떤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교나 학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2년 3개월 전부터 저는 이 시크릿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2년 동안은 제가 제대로 그 시스템을 잘 몰랐던 것 같고 제 본업에 더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될 때도 꼭 와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여유가 되면 오지 또 뭐 어차피 또 알게 될 거 아닌가 이런 좀 너무 여유로운 마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학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는 이런 말씀 아실 거예요. 이제 학문이라서 조금 젊으신 분들은 좀 뭐야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그 공자라고 아시죠? 공자의 그 학이편에 처음에 나오는 그 문장입니다. 학이 시습지면 부력 열어와라. 학문이 아홉 글자죠.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배우고 시시때때로 익히면 얼마나 즐겁지 아니한가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워서 깨닫고 그것을 완전히 내 거로 만드는 거죠. 내 거로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그 큰 기쁨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스템을 조정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배우고 익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학교로 비교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리아 스폰서님이 우리 그 시스템, 우리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고 우리 김진희 스폰서님이 교황 선생님이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각 그 다이아몬드 사장님들이 부장교사이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플래티넘 사장님 경우 되시는 분들은 다 교사, 선생님들이고 우리는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은 학생이다. 그 생각하고 저기 계신 직원분들은 행정실 직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는 아직 학생입니다. 아직 보시라고 너무 학생이고요. 그래서 배우고 익혀야 된다는데 저는 익히는 쪽에 좀 많이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듣고 보고 배우는데 자기 걸로 못 만들면 자기 걸로 완전 체화를 못 시키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해서 그러면 그 시스템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 다섯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제품 애용, 사업 설명회, 스폰서 미팅, 와우 파티, 1박 2일 세미나 요게 이제 모델 요소라고 할 때 제품 애용은 숙제죠. 숙제 제대로 안 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저는 이게 시스템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냥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학교로 다 다니셨잖아요. 초등학교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알 것 같아서 학교로 비교를 했고요. 제가 학교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예습복습 하셔야 됩니다. 그죠? 꼭 하셔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많이 변하죠. 실력이 쌓이죠. 그 다음에 사업 설명회. 이거는 수업이나 강의 같은 거죠. 우리가 뭐 대학을 다닐 때 강의 듣지 않습니까? 땡땡이 많이 치죠. 도망다니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럼 학점이 안 좋겠죠. 스폰서 미팅 또는 팀 미팅, 홈 미팅 뭐 이런 건 다 되겠죠. 이런 것들은 좀 더 나보다 먼저 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들 학교에서 말하는 뭐 선생님 또는 대학 교수님과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또 같이 이제 상담할 수 있겠죠. 와우 파티는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죠? 매주 또는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동아리 활동과 또 이제 그걸 갖다가 발표하는 축제장 이런 것들이 다 와우 파티가 되겠죠. 그 다음 1박 2일 세미나 이거는 이제 학교의 수학여행이나 졸업여행 같은 그죠?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여러 가지를 또 체험하고 경험하고 굉장히 또 가까워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성공의 비밀. 성공의 비밀은 시스템 속에 과연 있는가? 네, 저는 있다고 본 거죠. 아까 저기 오늘 사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것처럼 저도 네트워크 사업은 좀 독특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회에서의 어떤 사업과는 좀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크릿은 그 중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시스템 안에 성공의 공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대로 하지 못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성공하지 못하는 거죠.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서 제가 연결고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전 세계 백화점 판매로 이미 소비자층이 있는 네트워크 회사는 시크릿뿐이다. 이게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게 나중에 나라가 열리고 계속해서 이미 소비자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 뭐 1, 2년 정도 고생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계속 고생해야 될 일인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쉬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조정해야 되는 이유 아까 뭐였죠? 배우고 익히려고 했죠. 그러면 이제는 보고 알리고 초대해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조정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알리고 초대하기 위해서는 배우고 익혀야 되고
이 연결고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리기 위한 초대도 아까 시스템의 5대 요소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보여주고 싶어요. 알려주고 싶으면 와우파티에 초대해야 되고요. 사업성이나 비전을 보여주고 싶으면 사업설명회에 초대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팀, 우리 비전팀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스폰서님을 만나게 해주면 가장 좋겠죠. 그 다음에 성공 가능성이 있는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어요. 나도 할 수 있는가, 그거는 1박 2일 세미나에 초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면 되겠고요. 또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완전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여러 가지들을 지금 당장에 다 체험할 수 없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단톡방에 초대하면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라고 했고요. 단톡방 초대가 우리 시크릿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우리 한국에 다이렉트 채널 오픈됐을 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카스가 이제 그때 막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굉장히 시크릿이 발전하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이 단톡방에 초대하는 것이 그 처음에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단톡방 초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복습을 해서 다시 한번 시스템이 준비해야 되는 이유 뭡니까? 시그릿은 배우고 익혀서 알리고 초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에 주인해야 된다는 것. 나뿐만 아니라 제가 초대하는 분들 함께 시스템에 주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업이 시그릿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 평상시에 수원 센터를 요번에 한 3개월 이제 좀 집중하면서 수원 센터를 많이 갔어요. 근데 그 중에 어느 사장, 리더 사장님께서 마지막에 보여주신 그 멘트 이거요. 이게 저한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2년의 저의 그 시간이 너무 평범했구나.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은데 저의 그 행동이나 모든 것은 평범했구나. 그렇다면 저 평범자를 바꿔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서 마지막에 요 힘을 넣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